부산 인디음악 거의 방송 안 해서 답답해서 내가 방송한다. 부산 인디음악 방송 주블리입니다. 그렇지번입니다. 야하. 오늘은 저희가 딱 단촐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첫 곡은 어떤 곳으로 좀 시작을 해볼지 지금 버니 저 씨가 한번, 해볼까요? 버니 씨 한번 정해보시는 거 어때요? 저희가 오늘 나중에 스포긴 한데 네네. 제임스 레코드 컴필레이션 앨범 후기 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좋았던 곡인 곡 중에 밴드 기린의 조금만 더로 조금만 더. 시작하면 신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밴드 기린의 조금만 더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네, 저희가 밴드 기린의 봄. 이게 아니고 조금만 조금만 더. 더. 커피 앨범 타이틀이 그쵸. 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딱이 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상콤한 곡이었습니다. 떼창도 가능한 곡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밴드 기린의 곡을 한번 들어봤고요. 사실은 오늘 뮤지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끼리 맞아요. 소담하게 얘기를 네. 한번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늘 그랬듯이 저희 둘이 함께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빠질 수 없죠. 뭐하고 지냈습니까? 근황 근황 토크. 따단. 토크를 한번 해보고 이후에 차근차근 뭐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잘 지내신 것 지냈는데요. 같아요. 잘 응응. 지냈는데요. 지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왜? 음악 Why? 창작소에서 앨범 지원을 했는데 했는데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아하, 이럴 수가. 속상해. 이럴 수가. 속상해. 그렇지만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자. 자체 레코딩을 해보자. 우리라고 하면 아, 진주 씨랑. 진주 씨랑 지하공원이니까. 지하공원 아, 신청을 네. 하셨군요. 지하공원으로서 했는데 아하, 그렇군요.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아하. 또안될 수, 안 된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1도 안 했어요. 진짜 김칫국을 엄청 마셨어요. 너무 쉬었습니다. 김칫국이. 너무 쉬었네. 네. 좀 쓰리네. 좀 속이 좀 그래가지고 쓰립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김칫국만 마셔버려가지고. 지금 쓰린 네. 상태이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긴급 회동을 가져가지고 진주랑 같이 아 그러면 하반기에 네. 앨범을 음원을 어떻게 낼까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뭐 인생사 뭐 있겠습니까? 뭐 맞아요, 흘러가는 맞아요. 대로
좀 뭔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맞아. 않으면 좀 우회해서 다른 방향대로 가두고 하니까. 또 제가 자체 레코딩 장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뭐 멋지잖아요. 금방금방 찍어낼 수 있죠. 아, 공장처럼. 뚝딱뚝딱뚝딱뚝딱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하반기를 위해 또 열심히 또 작업을 하기 위해 셀프. 그렇죠. 셀프로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 건희 씨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뭐 맞죠. 저희가 뭐 물론 음악 창작소나 그 외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조금 좋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굴러가야죠. 그 상황 안에서 네. 만들어내는 게 또 뮤지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분명 올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방면으로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만한 지원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하시고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다. 할 수 있으다. 있으다, 있으다. 있으다. 네. 이렇게 또 버니 씨의 근황을 한번 또 네. 들어봤고요. 저의 근황은 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살이 좀 올랐고요. 행복했나 보군요. 행복했다기보다 행복했을 수도 있죠. 네, 행복했을 수도 있고 좀 요즘 좀 잘 먹고 다녀가지고 아. 네, 여전히 좀 야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하고 있죠. 네, 다시 좀 약간 살이 붓고 있고 얼굴이 좀 많이 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약간 또 축제 야외. 행사를 또 치르면서 4일 내내 이제 땡볕 금, 토, 일, 월. 4일 중 하루는 엄청나게 폭우가 왔죠. 그래가지고 좀 힘든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외에 3일은 정말 태양볕.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팔토시 색깔이. 색깔이 좀 달라요. 오, 투톤. 투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주문형은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있었다. 했다. 열심히 해버렸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열심히 해버렸어. 준영 종특. 열심히 함. 뭐든 열심히 함. 열정적인. 네, 열정을 불태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좀 잠을 좀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뭐 트러블도 올라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네, 요즘 그래도 이번 주말은 조금 쉬는 주간이 되어서 그래도 심신의 안정과 힐링을 위해서 좀 감하게. 감 진정을 위한 이렇게 네, 그런 멋집니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사실 부인방에서 녹음하는 것도 셀프 테라피 중 테라피 네 테라피 중 하나입니다. 아유. 그래서 에, 저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이런 녹음실도 오는 거 너무 좋거든요. 아, 행복하네요. 소담하게 얘기 나누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뭐 일단 저희 근황을 한번 나눠봤고요. 뭐 열심히 안 하거든요. SNS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저희 근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서 알 수 있죠. 한번 인사할까요?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사랑해. 잘 지내고 있지? 네. 방송을 통해 나의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렴 친구들아. 네, 그렇게 이제 저희 근황을 살짝 넘어가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또 5월 하면은 또 대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방가르드의 생일. 육방가르드. 육방가르드. 올해는 6주년이래요. 아하. 그래서 육방가르드, 일명 육방가르드의 해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는 진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속 공연이 갔다면 올해는 조금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금, 토, 일 이렇게 또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보자. 횟수가 하나, 둘, 셋, 넷, 13회를 하는 거죠. 절반 정도를 거의 공연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한 중간 정도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비치타운 뮤직에서 세이수미와 엉클밥의 공연이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동네 인디 기획의 재킹콩 공연이 재킹콩. 진행되고요. 그래서 공연을 한 번씩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5월 17일 금요일에는 블루 터틀랜드, 나로틱, 베이루트 택시, 더 바스타즈가 공연을 하고요. 5월 18일 토요일에는 오칠, 패템스타인 강유, DJ 제이미, DJ 바디 트래블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바디 트래블러. 바로 오방가르드 사장님이십니다. 아~ 사장님께서 직접 디제잉을 하시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5월 19일 일요일에는 하퍼스, 신어가렛, 잔물결. 자, 이 조합 무슨 조합일까요? 멤버가 잘 모르겠는데 좀 장르로서는 다 다른 팀이지만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뭐죠? 있다면 다들 밴드가
3인조라는 거. 어. 아, 정말 333. 33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333하다. 네, 333한 공연. 네. 그리고 5월 24일 금요일에는 모스힐과 모스크바 서핑클럽, 그리고 이후에는 더 하하홀 코미디 오픈마이크가 있네요. 요즘에는 오방가르드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죠. 이런 공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부산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생기네요.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25일 토요일에는 향후회 2위 밴드 기린의 공연이 있고요. 5월 26일 일요일에는 일가인 신도시 바비돌스, 그리고 5월 31일 금요일 마지막 공연이네요. 네. 야자수, DDBB, 미미크리엑스, 파네마까지 이렇게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군요. 풍성합니다. 아주. 아, 그중에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공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5월 10일 금요일에 며칠 전에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제임스 레코드와 함께한 공연이었는데 페이퍼 리버와 We Hate JH라는 밴드가 공연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왜 이것을 언급했을까? 글쎄요. 초장에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또 발매 제임스 레코드에서 발매한 그 컴필레이션 앨범을 한 번씩 언급을 하기 위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봄이라는 컨셉으로 공연을 앨범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묶여서 한 방에 이렇게 발매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컴필 앨범이 발매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뭐 각자의 유통사가 따로 있으니 날짜를 맞춰서 동시에 같은 날짜 시간대에 동시에 발매를 하자. 아하.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새로운 방식의 발매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몇몇 팀들은 이제 유통사가 좀 조율이 어려웠는지 날짜가 조금 다른 팀이 있기도 했었고 음원 말고 이제 LP에서만 좀 들을 수 있게끔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한 8팀 중 참여한 8팀 중 한 6팀 정도는 동시에 발매가 됐다. 그래서 찾아듣는 맛이 있었어요. 약간 보물찾기처럼. 그쵸. 네, 퍼즐을 모아가는 느낌으로. 보물찾기? 봄을 찾기. 미쳤다. Damn, spring, damn. 미쳤는데. God damn. Yes. Yes. 네, 아무튼 이제 봄을 주제로 한 컴필 앨범이 5월 달에 발매를 했고 5월 1일 날 바로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절 날. 그래서 제가 기억상으로는 제가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날 12시가 되기만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매가 된다길래 기다리고 있다가 한 곡 한 곡 찾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봄에 대한 곡이었고 이제 6월 달에는 또 새로운 또 컴필이 나오는데 여름을 주제로 진짜 열일하신다. 진짜 열일하시죠. 사실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언젠가 제임스 레코드 사장님께서 나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이 큐레이션 했는지 저 역시도 이제 기획자로서 사실은 새로운 뮤지션을 항상 갈구하고 궁금해하고 찾아다니는 스타일인데 보물찾기 또 많이 하시잖아요. 보물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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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또 몰랐던 뮤지션들 또 굉장히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레코드 사장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뮤지션을 잘 알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 비결 참 크게 궁금했고 그리고 또 약간 봄에 또 많은 곡들이 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봄이라고 하면 뭐 상콤한 느낌의 봄도 있을 거지만 아니면 조금 더 뭐 촉촉한 느낌의 뭔가 봄비 같은 느낌의 곡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잔잔한 느낌의 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약간 격동적인 느낌의 봄도 있을 거고 각자가 생각하는 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앨범을 좀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곡 한 곡 뭐 듣진 않겠지만 여기서는 안 듣겠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림으로써 우리 청취자분들, 리스너분들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곡씩 조금씩 설명을 한번 덧붙여볼까 합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조금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네. 재밌었던 거라기보다 좀 뿌듯했던 거랄까? 뿌듯했던 거. 아마 그 앨범 소개 글에 크레딧에 보시면 바로 부인방이 언급이 돼 있어요. 이런! 오 마이 갓! 이게 뭐 어떤 일이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앨범 소개 글에 보면은 하박국님께서 그 이번 컴필 앨범에 대해서 약간 좀 라이너 노트를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상도 인디 음악씬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든든한 인디 음악가의 지원금의 음악 장작소를 언급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를 언급해 주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를 언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구에 위치한 오터스맵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부인방까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너무 저는 앨범 나오자마자 12시 땡 하자마자 바로 들으면서 저는 들으면서 크레딧을 항상 같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뭐 선배님이시자 뭐 활동하시는 그 멋진 선생님께서 부인방을 언급을 샤라웃을 샤라웃을 해주셨다? 야 이거는 정말 영광이다. 사실은 좀 이 얘기를 타고 흘러가자면은 제가 정말 그 하박국님을 좋아해서 작년에 제가 그 대중음악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강사님으로 하박국님을 섭외를 했어요. 이제 뮤지션들을 위한 뮤직 비즈니스 강의를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좀 안면을 틀면서 서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서로보다는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방적인. 아 저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냥 쪼잘쪼잘쪼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부인방도 한번 소개를 드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고 계셨 게 아닐까. 와, 진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방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부인방에서 말씀을. 네, 부인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뭐 지역 신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진짜 기획자도 있어야 되고 이제 진지하고 지자체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 같은 미디어 활동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관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을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다는 정말 좀 잘 맞다는 정말 필요하고 맞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래서 돌고 돌아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음악 경상도 음악 시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제임스 레코드라는 공간의 베뉴가 있죠. 한 번 더 또 청취자분들께서 제임스 레코드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대구에 위치한 그 LP 펍이에요. 뭐 바이닐 펍이죠. 근데 뭐 음악을 주로 어떤 걸 트냐 했을 때 이제 좀 인디 음악을 중심으로 플레이 되는 그런 LP 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P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바이닐이 맞긴 맞아요. 아. 네. LP는 바이닐 앨범의 형태 중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롱플레이. 신기하죠. 전문적이다. 신기하죠. 이 역시 제가 아카데미 사업을 하면서 제임스 레코드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임스 레코드 LP 제작기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명칭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니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좀 알게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작년이 있었기에 저의 이런 뭐랄까 제임스 레코드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하박국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 존경과 언급 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더해졌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쪼록 또 돌고 돌아. 돌아. 제임스 레코드의 그 역할이 경상도의 그 음악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 음악이 또 거기서 많이 플레이가 되니까 또 한 번 더 방문해서 한 번씩 술을 또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공연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선순환 구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소비자이자 아니면 약간 공연도 하는 뮤지션이자 약간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관객들이 또 많이 모이기도 하고 정말 사랑방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역할을 좋은 선례를 보여주시면서 이끌어주시고 있으면서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굉장히 또 많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중 하나가 항상 LP를 제작해서 앨범을 제작을 해서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를 하는 거였는데 아마 이전에도 계속 발매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약간 봄과 여름을 컨셉으로 이렇게 두 번의 발매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번에 발매한 봄이라는 타이틀의 컴필레이션 앨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곡을 짧게씩 소개를 드리자면 8명의 뮤지션이 참여했어요. 8팀. 일가인이란 뮤지션, 유령서점, 원호, 미선, 밴드기린,
We hate JH. 사실 We hate JH라고 표현하기보다 미해제라고 다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미해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킴쿨 마지막으로 페이퍼리버 총 8 뮤지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뮤지션이 와 지역 뮤지션 뭐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모두 각각의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뮤지션들이 소개됐다는 게 참 멋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한 번씩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가인의 나무입니다. 나무. 자, 일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팀명이 생소하다고 생소하시네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익숙한 이름으로 보자면 우린 기태라는 밴드 그러니까 팀명이 네.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일가인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일가인. 라고 했을 때 그 일가인이라는 그 중식집이 있대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약 장전동 근처에 있다고 아, 들었는데 그렇구나. 네, 굉장히 맛있대요. 맛집 이름이구나. 네, 맛집이래. 맛집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맛집의 이름 일단 네, 일가인의 나무라는 곡이 있어요. 음악 맛집이 되기 위해서. 어, 맛집이 조금 뭐랄까 약간 브리팝 약간 해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일가인의 음악을 듣고 와 이거 춤 못 추고는 못 빼기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조금 흔들고 싶다 했을 때 일가인의 나무를 한번 추천드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령서점의 봄노래입니다. 봄노래. 저는 유령서점이라는 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개글에 보니까 울산에서 결성된 신인 울산. 밴드래요. 저는 울산도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활동하시는 뮤지션 분들 중에 저희 울산 밴드입니다. 울산 뮤지션입니다. 라고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아. 그래서 정말 울산이란 지역이 꽤 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울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아 울산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뮤지션 분들이 또 있구나. 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장인 거죠. 새로운 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유령서점을 처음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제가 또 이분들의 음원을 한 번 더 들어봤어요. 딱 한 곡이 더 있더라고요. 아, 정말 신인 밴드이시구나. 아, 그러면 이 봄 노래 말고 한 곡이 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번에 발매한 봄 노래가 두 번째 발매를 한 싱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사람들이 좀 주목해볼 만한 팀이지 않을까. 좀 약간 울산에도 이러한 팀이 있나? 이런 좀 궁금하신 분들께 한번 좀 추천을 그쵸? 드려볼 만한 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프로필 사진부터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아, 멤버들 이렇게 또르르르 계신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뮤지션에 딱 끌리는 포인트가 임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임팩트. 곡의 임팩트가 있고 아니면 보여진 이미지의 임팩트가 비주얼적인,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프로필 사진에서부터 인상을. 임팩트가 있었어요. 강한 좀 좋은 좋은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좀 기대되고 오프라인 공연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SNS에 뭐 많은 활동을 아직은 하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많이 하시겠죠? 아니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계속 또 꾸준히 공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원호님의 봄비입니다. 사실 이 곡은 기존에 발매가 되어 있는 곡이긴 해요. 이번에 리마스터를 해가지고 새로 발매를 또 하셨는데 저 원호님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는 뮤지션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 70, 80년대 뭔가 사이키델릭한 그런 음악을 몽글몽글한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향수, 노스텔지어 향기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좋죠. 딱 저는 응답하라 딱 감성.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고 좀 조금 더 과거의 형일 수도 있어요. 약간 산울림. 아. 산울림을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한다. 좋아하시나요? 네. 이런 약간 울적하면서도 항상 약간 아련해지면서도 약간 무슨 감성인지 알죠. 딱 그런 느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앨범을 발매했을 때 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재현해낼까? 자기 스타일로. 감탄해서 정말 좀 이분을 좀 주목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활동하시는 거라든지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는데 곡이 무려 길이가 몇 분 정도였죠? 12분. 12분이 됩니다. 12분. 그 아마 버니님도 들으시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약간 생각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네 곡치거든요 이거는. 3,40이면은. 맞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저는 요즘 음원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12분이라는 곡을 한 곡으로 발매했던 것 자체가 멋있다. 이 자신감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뭐 물론 긴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들으면서 와 진짜 어떻게 12분 동안 한 곡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뭐 간주 같은 것들도 좀 좋았고 그 옛날의 노래가 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좀 뭔가 나레이션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톤 무슨 톤이신지 알죠? 알죠, 그 알죠. 옛날 막 방송했을 때, 그렇죠. 원호는 봄비를 맞으며 걸었다. 잘하시네요. 무슨 느낌이신지 알죠? 알죠, 알죠. 약간 그런 옛날의 드라마 톤, 약간 뭔가 나올 것 같은, 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저 노래 나오면서 좀 나레이션 좀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어울리길래 역시 멋진 곡이구나. 참여를 그렇게 소소하게 하셨네요. 소소하게. 네. 저 약간 참여 많이 하거든요. 애드립 같은 거 많이 넣고. 참여형 기획자. 참여형 기획자. 참여형 뮤지션. 야 너도 뮤지션. 약간 이런 느낌. 코러스 막 일부러 더 만들어 놓고. 뭔지 아시죠? 알죠. 알죠. 저는 이 곡 들으면서 12분인데 뭔가 영화 OST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길지 않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면이. 그려지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났잖아요. 라붐의 맞아요. 약간 로맨틱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났었어요. 네, 그런 느낌도 났었던 그래서 사실은 이 곡이 저는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뮤지션으로는 이제 미선의 오늘 하루 쉽니다. 타이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쉽니다. 아 쉬고 싶을 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 오늘 약간 이런 상태긴 하거든요. 오늘 하루 쉽니다. 그래서 미선님은 어떤 뮤지션이냐? 이분 역시 신인이시래요.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이신데 작년에 첫 음원을 또 발매를 하셨더라고요. 이 음악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제목에서부터 쉽니다 뒤에 쉼표를 넣은 게 너무 센스였어요. 와, 진짜 네. 멋져. 와 이런 센스가 이게 센스. 이게 신인의 센스인가? 아 신인의 센스 진짜. 이 사람은 된다. 된다. 미선 된다. 된다. 그리고 굉장히 보컬이 나른하고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제목이랑 내용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주말에 들어도 어울리고 일에 치이는 평일에 들어도 어울리는 그런 곡이다. 진짜 이럴 때 추천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네요.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 타이틀 저도 아까 말했듯이 임팩트라고 했잖아요. 자 타이틀 오늘 하루 쉽니다 콤마 진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쉬고 있을 때 추천하는 곡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 기린의 조금만 더라는 곡이에요. 저희가 인트로로 들어왔던 곡이죠. 맞아요. 사실은 뭐 발매하기 전부터 공연장에서 좀 논란, 좋은 논란이 있었어요. 좋은 논란. 이제 제목이 없었던 시절에 저 오징어라는 가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곡이 이렇게 공연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딱 듣자마자 근데 뭐랄까 떼창 포인트가 명확해서 와 이거는 진짜 다 처음 듣자마자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겠다 떼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곡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 오징어랑 곡이 참 발매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5월 1일 날 이렇게 컴필 앨범으로 발매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발매를 해서 좀 열심히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멤버 구성이 바뀌면서 사운드가 확실히 탄탄해지고 조금 더 뭐랄까 이 밴드 기린의 색깔을 조금 더 다잡게 되는 그런 음원이지 않았을까. 그 무엇보다도 이번 곡이 좀 뭐랄까 지금의 밴드 기린 정체성을 정말 잘 담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뭐랄까 곡 사이사이마다 조금 센스 있는 음악 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딱 가사로 시작하지만 보면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아세요? 짹짹짹짹짹. 아 그랬구나. 새소리가 있습니다. 새소리. 새소리. 쇳소리가 아니라 새소리. 예. 새소리가 네, 벌. 네. 새소리가 이런 좀 깨알 같다.
그 나중에 중간에 보면은 이제 건반 신스 솔로가 나오는 쪽에 보면은 찡그랑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예, 예, 뭔가 장면이 전해진 느낌이어가지고 뭐 그런 센스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좀 무엇보다 그냥 멤버들의 탄탄한 실력과 보컬 정말 그래서 완벽했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 어떤 곡이 좋았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밴드끼리는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그래서 좀 정말 애정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좋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밴드 기린의 곡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We Hate JH. 위해제라고 하죠. 위해제의 편도행 서울. 편도행 서울. 좀 뭔가 마음이 뭔가 좀 슬픔이 있죠. 울적한 느낌이었어요. 타이틀만 보고도. 서울 편도라는 게 사실 왕복은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있는 느낌이죠. 편도는 뭔가 떠나는 거 끝나는 느낌이에요. 네. 편도행 서울 뭔가 딱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이 딱 뭐랄까 고민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뮤지션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죠. 서울을 가야 해야 되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왕복행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왕복행. 왕복행일 수도 있었는데 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목만 봤을 때 참 뭔가 울적해지는 그런 곡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해제가 이렇게 조금 본격적으로 이 음원을 발매하면서 뭔가 활동을 다시금 시작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팬분들께서 위해제가 드디어 돌아왔다. 기다려왔다. 돌아왔다. 이건 제 주변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위해제가 왔다면서 드디어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공연 오면 무조건 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연장을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페이퍼리버와 위해제가 같이 공연을 했는데 페이퍼리버를 공연 보러 갔다가 위해제에 입덕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생각보다 이제 뭐랄까 활동을 오래 해오시기도 했고 연록이 있으시다 보니 엄청 또 팬층도 탄탄하고 라이브도 엄청 또 멋지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다시 활동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조금 앞으로 또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았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23년에 그 긴 공백을 7년 만에 이렇게 다시 뭔가 활동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올해 또 앨범을 발매하고 7년. 사실 7년 동안 활동도 긴데 7년의 공백이잖아요. 또 다시 시작하기 참 어렵죠. 근데 다시 시작하신 곳에 굉장한 용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냥 응원을 하겠습니다. 미혜재 화이팅! 화이팅! 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캠쿨의 다영이라는 곡입니다. 다영? 어떻게 보면 뭐가 다영. 제목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영의 킴쿨. 킴쿨의 다영. 그래요? 그렇죠. 다영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킴쿨님은 또 재미난 또 서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보통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킴쿨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내려와 이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편도행 하십니다. 대구네요. 편도행 대구. 왕복일 수도 있고 모르죠. 편도행 대구. 편도행 대구. 멋지네요. 그래서 이분 역시 활동하신 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레코드와 이제 연이 닿아서 이렇게 음악을 발매를 하시고 아마 이전에도 제임스 레코드 컴필 앨범에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계속 닿아서 이렇게 앨범을 발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랄까 솔로의 음원이 아니라 좀 밴드 사운드를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의 공연도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공연을 할 때는 혼자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운드 자체는 이제 뭔가 밴드 사운드이기 때문에 뭔가 90년대 혹은 00년대 딱히 뭔가 여성 보컬의 그 밴드 느낌 아시죠? 그래서 딱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딱 그런 스타일 좋아하실 분들이 취향에 좀 추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다영. 어쩐지 그래도 하박국님도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영은 친구의 이름인 걸까? 그러네요. 다영. 궁금하신가 봐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다영을 아니면 그런 걸 수 있어요. 누군가의 다영. 뭐랄까.
제3자를 일컫는 그냥 뭔가 비인칭, 3인칭 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다이 영인 줄 알았어요. 약간 젊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가사에서. 아~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고. 다이 영. 밑에 보면은 뭐 네. 죽음, 뭐 영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더 보자면 데이 영. 데이 영. 그럴 수도 있죠. 젊은 청춘. 그럴 수도 하루하루 좀 젊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도. 그쵸. 네. 꿈보다 해몽인가?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제목에서 뭔가 찾아내는. 유추해보는. 그래서 좀 제목부터 다들 재밌어요. 그래서 킹쿨님의 다영, 데이영. 나영. 한번 들어보시는 것으로 추천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페이퍼리버의 스위밍. 스위밍. 이라는 곡이 있어요. 해당 곡은 유튜브에서는 바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음원 사이트에는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임스 레코드 검색하시면 페이퍼리버의 스위밍 곡을 들으실 수 있으니 한번 검색을 해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아니면 페이퍼리버가 이번 컴필 앨범에 참여하지 않고 이전에 발매했던 음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원으로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저 페이퍼리버는 또 굉장히 또 제가 또 좋아하는 팀입니다. 와, 이 팀은 조합 자체가 좀 독특해요. 이게 드럼이 없거든요. 아, 드럼이 없는 팀인데 밴드, 보컬, 기타, 트럼펫. 트럼펫. 네. 좀 따뜻한 느낌의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들으면 아, 이곳이 바로 평화. 천국인가. 천국입니다. 약간 이런 정말 마음의 심신에 안정을 주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해서 저는 이 페이퍼리버 음원을 굉장히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위밍이라는 곡으로 이제 컴필 앨범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표현처럼 삶의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흐른다. 이것도 테라피를 할 때. 테라피. 곡을 들으면서 테라피 할 수 있겠군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소개드린 8곡이 다 각각의 곡이고 장르도 너무 다르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결이진 않아요. 근데 각자가 생각했던 봄을 표현했던 곡이고, 그래서 이번 컴필 앨범을 들을 때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우선 컴필 앨범을 한 두세 바퀴 돌려본다. 1단계. 일단 첫 번째 걍 들어본다. 걍. 두세 번째는 이분들의 정보를 찾아보면서 들어본다. 찾아보면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또 이 각각의 매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럼 또 어떤 음악을 할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두세 바퀴까지 돌려봤다. 그러면 각각의 뮤지션의 곡들을 돌려본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면 1타 강사 같으세요. 음악씬 이제 정복하기 1타 강사.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곡 한 곡 들어보시다가 뮤지션의 좀 취향에 맞는 뮤지션이 있다. 그러면 그 뮤지션의 이제 전곡이나 아니면 몇몇 곡들을 좀 들어보다 보면 아, 이런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경상도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SNS에 들어가 봐야지. 어머머, 이 선생님이 곧 공연을 또 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공연장을 찾아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뭐 오방가르드, 육방가르드 공연을 또 보러 가겠죠. 하겠구나. 또 뿐만 아니라 제인스 레코드에서 또 하는 공연도 보러 가겠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상도 스며드는 음악실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인디 음악씬 입학 가이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방송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진득하게 아시는 이 저희 경상도에 거주하시는 인디 음악 리스너, 헤비 리스너 분들은 뭐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경상도에 이런 상도에 이렇게 멋진 팀들이 있었다고 아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조금 초심자의 느낌으로 비기너의 느낌으로 비기너. 약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봤던 비기너 가이드 입덕 가이드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저희가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일상 뭐 근황 토크부터 육방가르드에서부터 마지막에 컴필 앨범까지 싹 훑었네요. 사실 이게 뭔가 또 근황
근황에서 뭔가 구분된 느낌이라기보다 뭐 근황 속에 뭐 음악이 있으니까 음악이 있었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좋아하는 것들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모든 게 저희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아 명언 폭발 폭발 미쳤다 명언 대잔치 폭 미쳤다잉 그래서 오늘 네 좀 재밌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다른 분들께서도 한 번씩 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인트로 곡으로는 밴드 기린의 조금만 더를 들어봤는데 저는 막곡은? 이제 원호님의 봄비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저희 지금 오늘 날짜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촉촉하다. 봄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릴 때 봄비를 들으면 정말 몽글몽글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아련한 그 봄을 이제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는 이 순간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닫는 곡으로 원호님의 봄비를 들으며 이제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시즌 4 몇 회죠? 네 이번 방송을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멘트가 뭐였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대본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 키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평소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평소랑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다는 거 북치고 장구치고 쿵덕 쿵딱 네 이렇게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봤고요. 마지막 방송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인사를 마지막에 할 때 부산 인디음악 친해지자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 그 편이 뭐 경상도 뮤지션들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으니 경상도 인디음악 친해지자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경상도 인디음악 하면은 친해지자를 버니 씨와 이제 여러분들께서 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경상도 인디음악 친해지자 봄비가 내리면 지난 시간들이 괴로워 잠들지 못하던 나의 고된 밤들아 내려놓고 싶어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더 애써야만 해 봄비가 내리면 나를 무시하던 세상을 상처받은 나의 어린 마음아 몹시 발버둥치던 작은 나의 모습을 따스히 안아줘야 의미 없는 것들이 모두 모두 씻겨나가길 떠나갔던 사람과 부서져간 추억들 나는 더 나아가야
같은 이야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댈 잡을 수 없단 걸 눈물로 대신했어. 잠은 오질 않았고 밤새 전기 담요 위에 누워 떨다가 지쳐 잠이 들 때면 그대의 꿈을 꿨었지. 환한 미소에 어여쁜 그대 가장 소중한 사람아, 나는 당신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난 슬픈 시간들 모두 잊어버리고 꿋꿋이 사랑을 찾아.